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개성 영통사복원 16주년을 맞이해 천년의 추억, 새천년의 희망, 개성 사진전 개막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호국 영역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호국 영역을 위한 묵념. 6.25 전쟁의 아픔이 남아있는 이 임진각에서 개성 영통사 복원 16주년을 기념하고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즈음하는 이 시기에 오늘 봉행하는 이 행사는 곧 다가올 통일의 시대에 작은 씨앗이 되고 큰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 대한불교 전태종에서는 그 당시에 저는 전태종 영통사 복원 추진당장의 소명을 맡아서 이곳 임진각에서 개성을 오가면서 4년에 걸쳐서 영통사 복원 작업에 또 개성 관광의 교두보를 놓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차관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과 북한 영통사 복원 16주년을 앞두고 다시 평화다, 협력해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비롯해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는 천태종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개성의 영통사 복원사업을 추진하셨고 남측 내부에서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과 DMZ 탐방행사 등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 또 통일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여러모로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만 5천 명의 노동자가 매일 만나서 작은 통일이 매일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최초의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다시 개성공단이 열리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것인데 그런 시점에 이런 사진전도 열리고 뜻깊은 행사가 열려서 참 좋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시대 정신이 지속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성 영통사 복원 지원 사업은 남북이 협력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복원해낸 대표적 사례로서 오늘 이 사진전을 통해서 그러한 정신을 널리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성 영통사 문화유적을 담은 사진전을 비롯해서 오늘 이 주변에 DMZ 자전거 투어 또 평화 토크쇼 같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DMZ 탐방 여러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오늘 꽉 찬 대한민국의 통일을 향한 길을 다시 꾸립니다. 개막식 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칠까요?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천년의 추억, 새천년의 희망, 개성 사진전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네, 2018년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됐습니다. 바로 4.17 판문점 선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4.1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앞두고 다시 한반도에 평화의 숨길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평화의 토크쇼를 개최합니다.
먼저 무언 스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개성 영통사를 500년 만에 복원불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통사 복원불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홍수가 나면서 그 사적지가 드러났죠. 그래서 북한에서 북측에서 남쪽 천태정과 같이 공동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받고 같이 남북이 통일을 염원하고 종교문화 교류와 또 천태정의 종조 사찰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이 불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재강 부지사님께 도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경기도 도민들이 안정을 되찾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흔들리면 경기도 도민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성공단이 열려서 개성공단이 진행될 동안에도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 경기도 125개 개성공 입주 기업 중에 41개가 또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 11월 10일부터 한 43일간 평화부지사실을 임진각에 옮겨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는 집무실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평화와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해서 지도자의 자질 그리고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종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대통령 후보는 진정으로 남북의 화해와 남북의 평화 진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뜻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에게 파고 들어갈 때 바로 그 대통령 후보는 이 문제로 더 큰 가능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우식 대표님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마음을 담은 기도문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그 기도문을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좀 작은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문. 분단 77년, 정전 69년. 오늘 우리들은 한반도의 평화의 씨앗을 심기 위해 작은 기도를 올립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남과 북이 하나의 강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상대를 향한 두려움과 증오의 불길이 우리 스스로를 해치고 있음을 미처 몰랐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둔 슬픔과 고통, 원망과 분노가 또다시 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서로를 적대시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화살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야 합니다. 내가 평화와 안보를 원한다면 상대가 평화와 안보를 걱정하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남이 북에게, 북이 남에게 이해, 관용, 평화를 먼저 선물해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삽시다. 대화합시다. 상대의 고통을 진실된 자세로 들어주고 공감하며 따뜻하고 평화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합시다. 오늘 우리들이 올리는 작은 기도가 평화의 씨앗이 되어 7천만 결의의 가슴마다 평화와 통일의 아름드리 남으로 자라나길 바란합니다. 마침내 한반도가 생명 평화 공동체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간절히 마음 모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반박! 그러면 여기 남과 북을 잇는 DMZ 길 위에 자전거 행렬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문구가 쓰인 깃발을 자전거 뒤에 꽂은 시민들은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바람을 가릅니다.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되기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평화, 바람, 통일, 물결을 주제로 자전거 투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전거 출발! 자전거 출발! 아, 하나.